경주마로 활약한 뒤 또 다른 경주마를 품기까지. 국가 말산업 그 중심에 경마가 있습니다. 경마의 시작은 프리뷰쇼와 함께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9일 토요일 프리뷰쇼 시작합니다. 오늘은 임현우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주중에 모래교체가 또 있었어요. 네, 1400m 출발 지점부터 결승선까지 외주로 모래를 교체했죠. 한 1000m 정도의 거리를 모래를 보충을 하고 교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최근에 주로가 다소는 가벼웠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금 이제 주로에 좀 생기가 생기면서 또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모래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경주로 자체가 약간은 트윗마필들에게 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또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초반 경주 보시면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토요 경마 전체 경주의 관전 포인트부터 만나보시죠. 토요일 1경주 2세 암말 루키들의 경주네요. 네, 형군 최약체 편성이죠. 데뷔전에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5번 스터닝 펄의 선전이 주목이 되는 경주입니다. 공백기는 있지만 선행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는 2번의 IM고 잠재력이 뛰어납니다. 4번의 그레이스 루트와 추입력이 좋은 7번의 스위치 파워의 막판 추입력 싸움도 볼만한 경주죠. 네, 1경주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루키 암말 한결 약해진 편성 만난 5번마 스터닝 펄 추입 기대. 다음 이경주, 최근 입상한 말들 가운데 과연 누가 첫승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실전을 거듭을 하면서 걸음이 대폭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4번 글로벌 서브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 경주죠. 선입력이 뛰어난 8번의 오리안 알파, 디심이 늘어난 7번의 학산대세, 그리고 직전 입상이 우연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번 세명스트롱의 접전 경주죠. 네, 이경주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걸음 성장세 빠른 4번마 글로벌 서브, 선입력 좋은 8번마 오리온 알파. 계속해서 3경주입니다. 1700m 거리가 처음인 말들 다수 보이는데요. 늘어난 거리에 대비한 훈련까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기수 교체와 함께 훈련 강도를 대폭 올리면서 1번 게이트까지 꿰찬 1번 프로시드, 장거리 결통이죠. 첫 입상이 기대가 되고요. 실전을 통해서 성장 중에 있습니다. 3번 포에틱 루비와 호시탐탐 추입을 노려볼 수 있는 5번 마루별, 그리고 6번의 이글 윙즈에게도 기회는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네, 3경주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막강 화력 갖춘 1번마 프로시드, 대항할 자는 누구? 다음 국산 5등급 1400m 4경주입니다. 최근 아쉬움을 남긴 말들 눈에 띄는데요. 경주 전개가 중요한 편성이겠죠? 그렇죠. 지난번에 극도로 빠른 페이스에 늦추임에 아쉬움을 남겼던 10번의 엘도라도 놀부가 이번엔 거리까지 늘려서 더욱더 디심바리가 기대가 됩니다. 최적 전개가 가능하죠. 3번의 꿈의 향기,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4번의 아쿠아라인, 여기 빈틈을 노릴 수 있는 외곽의 7번 모닝볼드와 11번의 모모케이도 상태가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4경주 관전 포인트 볼까요? 뒷심 좋은 10번마 엘도라도 놀부, 지난번처럼 빠른 말 이번엔 없죠. 다음 1300m 5경주입니다. 첫승을 한 2세마 펠로 엘토와 문학보이가 오늘 승급전을 치르네요. 네, 데뷔전 선행으로 낙승을 거뒀던 6번의 펠로 엘토가 꾸준하게 병합훈련을 시행을 하면서 근성을 늘렸습니다. 승군전에서도 상승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겠고요. 디심이 보강된 4번의 큐피드 미르와 상승세의 걸음 9번 문학보이가 특히나 주목이 되고, 전개가 좋은 2번의 라운드 클래머, 그리고 조기호의 변화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5번의 크로키까지 각축전의 혼전이죠. 네, 5경주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동반 훈련으로 늘어난 근성, 6번마 펠로엘토 강편성 능력 검증.
계속해서 6경주입니다. 상승세 2, 3세마들에게 눈길이 가는데요. 오늘 얼마나 더 성장한 걸음일지 궁금하네요. 네, 아직 어리지만 주법 밸런스를 되찾으면서 걸음의 상승세가 뛰어난 3번 골든 잭팟의 연투가 기대가 되는 경주죠. 줄어든 거리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일지 사뭇 기대가 되는 4번 한강글로리, 게이트 2점의 1번의 행복여전사와 최근에 기세가 너무나도 좋은 2번의 천궁스톰의 도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6경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3번 마 골든 잭팟, 거칠 것 없는 상승세, 이제 시작! 다음 국산 4등급 말들의 7경주, 2번 마 부강질주, 최근 종반 근성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승급전을 치르네요. 네, 직전 180도 달라진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승분전도 차분하게 잘 준비한 2번 부강질주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경주죠. 1년 만에 1200m의 도전장을 내미는 10번의 달맞이와 뒷심이 훨씬 더 늘어난 7번의 서천라이언, 거기에 컨디션 회복세의 5번의 하수분도 최근에 요배통 병력이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7경주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해볼만한 국산 4등급의 약한 편성, 변화 보이는 말을 찾아라. 운압 4등급 1400m 8경주 보겠습니다. 2, 3세 신예들의 잠재력이 기대되는 편성이에요. 네, 데뷔전에서는 늦발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지난번엔 늦출발의 악벽에 교정이 되고 계속 성장 중에 있는 6번 마터호른케이의 변화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선행 기회를 잡은 2번의 우왕용, 강조교로 전력 무장을 했습니다. 1번의 천둥라이언과 외곽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7번의 정성팩터 등이 도전하는 경주죠. 네, 8경주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고속 성장 중인 6번마 마터호른케이 대 좋은 조건의 1번마 천둥라이언. 다음 1800m 9경주입니다. 4등급 약한 편성의 기회를 살릴 주인공을 가려내봐야겠네요. 네, 전형적인 장거리 열통의 1번의 어메이징 록이 이번 경주 약체 편성과 더불어서 1번 게이트의 유리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편성을 벗어난 3번의 아르곤 무적, 뒷심이 탄탄한 7번의 매직 프린스와 직전 누추입에 아쉬움을 남겼던 5번의 파워 에치드의 종반 역습이 기대가 되는 경주죠. 네, 9경주 관전 포인트 보겠습니다. 어메이징한 조건의 1번 마 어메이징 록, 찬스를 잡아라. 10경주입니다.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못하는 4등급 말들인데요. 훈련 내용, 경주 전개를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어요. 네, 모처럼 강한 조교로 훈련의 완성도를 끌어올린 5번의 터치나인, 약편성을 맞이한 2번의 제다인포스, 추입력 한 칼이 있죠. 1번의 대응 클래스와 잠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6번의 무한 아르고까지 상당한 접전 구도죠. 네, 10경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런 편성을 기다렸어요. 5번마 터치나인, 2번마 제다이포스, 1번마 대흥 클래스. 토요일경마 마지막 11경주입니다. 4번마 금전사가 5개월 만에 복귀전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복귀전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아직 걸음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4번의 금전사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경주고요. 다시 한번 제가를 교체한 3번의 토우스카이와 추입을 노려볼 수 있는 9번의 만대로, 그리고 직전 경주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2번의 참 좋은 질주와 7번의 펑크레이지까지 최근의 상승세 마필들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경주입니다. 네, 11경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3등급 강자들이 만났다. 부담 중량의 유불리가 포인트. 토요일 경마 전체 경주의 관전 포인트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이면우의 여명의 눈동자로 오늘 주목할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경주, 10경주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국산 4등급 단거리 7경주 선정을 해 주셨네요. 상당히 재밌는 경주고요. 그리고 기복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부강질주가 1억 3천원짜리의 굉장히 고가의 마필인데 최근에 걸음 자체 부쩍 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추가 주목이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7경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가에 도입된 이번 마 부강질주, 그간 좀처럼 걸음이 나오지 않아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네, 작년 3월 경매에서 낙찰가 1억 3천으로 최고가를 기록을 했던 마필입니다. 500km대에 굉장히 좋은 마체를 또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좀 성장이 더디었고 경주 도중에도 계속 악벽을 좀 노출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지만 지난번에는 드디어 상당한 또 직진성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따라서 이번에도 승군전이지만 충분히 멋진 도전이 기대가 되는 마필이죠. 네, 그럼 부강질주의 최근 경주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10월 12일 경주였네요. 데뷔 초에는 초반에 선행을 가더라도 끌리는 성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기소하고 계속 싸우는 경향이 좀 심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강이 되면서 선두권 자체에 안정적으로 전개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선두권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는 조건으로 경주 중에 기소하고 싸우지 않고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 자체를 직선주로 해서 그동안도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요. 다만 이 직선주로에서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걸음을 보시면 네. 안쪽에서 롱런 불패와 거의 대등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그동안의 부강질주가 보여줬던 걸음은 종반에 버텨주는 걸음이라든지 혹은 약간은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추진을 했을 때 탄력을 계속 붙이면서 격차를 더 벌리는 모습,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기는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이제 지치지 않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강질주였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강질주 코지기수 국제신문배 부경 원정으로 인해서 해리카심 기수와 첫 호흡인데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달맞이를 또 관심마로 꼽아주셨어요. 일단은 달맞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뭐 능력, 근성, 대단히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20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그리고 3번의 3위 모두 유성환 기수하고 합작을 했던 그러한 마필인데요. 1년 만에 1200m 경주를 골라서 나왔습니다. 네. 예, 기본적인 또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줄어든 거리에서 또 과연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복병 세력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달맞이의 최근 경주 보겠습니다. 8월 4일 경주로 준비했어요. 네, 이 당시에 뭐 출발 자체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입권 안쪽에서 전개를 펼쳐가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별한 모래 반응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3코너 부분에서는 약간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이때 당시 앞에 갔었던 어메이징 록이 약간 템포를 지체를 하면서 달맞이도 뒤로 빠졌었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 부여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 경주에서 1400, 1600, 1700으로 계속 거리를 늘렸었지만 오히려 이번엔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선두권 외곽에서 전개만 잘 푼다면 충분히 능력 발휘는 가능한 전력이죠. 네. 지금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입권 안쪽으로 전개를 펼치다가 직선주로 들어오면서 외곽으로 다시 빼서 추진을 하는 모습을 네네. 보여주고 있죠. 사실 직선에서 대단히 주폭 자체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막판까지 계속 근성을 보여주면서 착차를 좀 좁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훈련을 앞두고 굉장히 강한 훈련을 모처럼 또 시행을 했습니다. 컨디션 자체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직전보다 오히려 나은 능력 발휘가 기대가 되는 전력이죠. 네, 아무래도 1200m 단거리이고 초반에 좀 흐름도 빨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동안은 이제 뭐 발빠른 흐름이라든지 뭐 또 느린 흐름에서 경주를 풀어나갔었는데요. 달맞이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탑재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동안 1600이나 1700에서는 굉장히 좀 느린 편성에서 또 느리게 전개를 펼쳤지만 1200이라면 또 굉장히 또 빠르게 선두권을 외곽에서 또 공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훈련 패턴의 변화를 준 마필이기 때문에 오늘은 후미권에서 전개를 펼치기보다는 다소 선두권 전개에서
풀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7경주의 관전 포인트 확인하고 이어서 10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 혼합 4등급 1400m 10경주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점을 흥미롭게 보고 계신가요? 네, 8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그리고 출전마들 중에서 올해의 우승을 차지한 마는 8번의 금악스타가 유일할 정도로 4군에서 좀 기복을 보이고 능력 정체에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네. 새벽 훈련 시에 상태의 변화 그리고 경주 조건의 변화가 좀 찾아온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해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10경주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세마죠? 2세마, 2번 마죠. 제다이포스. 6세 앞말입니다. 이 말도 경매가가 1억이 넘는데요.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네, 4세가 돼서 뒤늦게 데뷔를 했던 마필입니다. 도입 당시에는 비교적 굉장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전력의 마필이었는데 네. 약간 능력 정체가 이루어지면서 형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를 하고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후지 쪽에 다리가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그동안 능력 발휘 좀 실패를 했었지만은 최근에 좀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서 관심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제다이포스의 최근 경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경주였습니다. 8번 게이트에서 출발했네요. 네, 출발이 그렇게 뭐 뛰어나거나 중속을 발휘하는 스타일의 경주 마필은 아닙니다. 뭐 특별한 또 모래 반응이 있는 그런 또 전력은 아닙니다만은 이 틈 바구니 속에서 굉장히 3세, 4세의 젊은 마필들이 있는 바구니에서도 막판에 이제 근성을 보이면서 변화를 보여줬다라는 점이 굉장히 플러스 알파의 마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외곽 전개를 펼치는 가운데 중간에 자리를 좀 제대로 선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한 모래 반응이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모래를 맞으면 고개가 약간 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네. 저런 거는 이제 모래가 아니라 제어를 하는 과정에서 김유정 기수가 약간은 부드럽게 몰아주지를 못하면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코너 중반 내리막 곡선에서 외곽으로 크게 틀어서 4코너로 선회를 하고 직선주를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막판에 뭐 착차를 크게 이제 좁히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제다이포스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서 막판에 근성을 보이던지 아니면 선입권에서 능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안 좋았던 뒷다리가 좀 좋아지면서 후지 쪽에 변화가 생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추입력이 발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주력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 있었다는 점에서 한번 관심마로 뽑아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제다이포스 오늘 김용근 기수와 첫 호흡인데요. 약한 변성에서 기회를 잘 만났는데 능력 발휘가 가능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마 터치나인입니다. 포인마인데요. 훈련 내용이 좀 기대된다고 좀 짚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걸음 자체는 유지를 했었던 마필입니다만은 그동안 휴양을 거치면서 또한 작년 말에는 산통 때문에 약간 공백 기간을 가져왔던 마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산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상적인 조교를 잘 시행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조교의 강도를 차츰차츰 끌어올리면서 말에 대한 변화를 계속 이끌어내고 있고 이번 경주 또 워낙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관심 마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터치나인의 최근 경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8월 25일 경주였고요. 6번 게이트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이번 경주 사실 애시당초 1400m에 등록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가 워낙 기본 근성 추입력은 좋기 때문에 거리적인 뭐 문제는 없는 마필이죠. 초반에 순발력은 다소 떨어지면서 후미권에서 전개를 펼치는 모습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선두권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경주였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경주를 보시면 김성현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이제
서 나와주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채찍을 놓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속을 발휘해서 조금 앞선의 격차를 좁히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전개 자체에 미스가 발생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 채찍으로 독려를 하는 게 실패를 하다 보니까 후미권에서 그냥 마필 가는 대로 몰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선주로에서도 외곽을 크게 선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직선 추진만 해주고 채찍은 없이 계속 몰아주는 모습인데, 만약에 채찍을 놓치지 않았다라면 뭐 입상까지는 뭐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더 큰 변화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태 자체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더 나은 추입력 발휘 기대가 가능한 전력이죠. 네, 10경주는 9마리에 좀 단출한 편성이기 때문에 선추임마들에게도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마필들이 스피드 자체는 보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뚜렷한 선행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전력은 뭐 딱히 없습니다. 아무래도 간신마필로 설명을 드렸던 제다이포스라든지 터치나인 같은 경우도 후미권에서 전기를 펼칠 텐데요. 또 다른 또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줬던 9번의 용비 히어로라든지 또 선두권의 전기를 펼칠 수 있는 6번의 무한 아르고가 얼마나 선두권의 페이스를 좀 느리게 이끌어 가냐에 따라서 터치나인과 또 제다이 포스의 막판 추임력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임위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9일 서울 경마공원 날씨 전해드립니다. 서울 경마공원 현재 경주로 함수율 6%, 양호주로 상태입니다. 네, 가을을 맞아서 특별히 내일은 서울 경마공원 입장이 무료입니다. 가을 날씨도 만끽하시고 경주마들도 직접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프리뷰쇼 여기까지입니다. 아침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